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우파 유튜브계의 흡혈귀. 자, 조회수만 쭉쭉 빨아먹고 광고비만 쭉쭉 빨아먹고 떠나는 우파 유튜브계의 흡혈귀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문재양 지지율, 호남조차 돌아서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느낌은 올 겁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 호남에서도 변화가 참 커요. 이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는 호남에서조차도 돌아서고 있다. 자, 뭐 이렇다면 작년 거 한번 볼게요. 2018년 3월 셋째 주, 2018년 3월 셋째 주 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299호 조사,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의 광주 전라 지역은 91%. 와,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고 91%예요. 10명 중에 9명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죠. 그다음 잘 못하고 있다는 6%예요. 6%. 와, 대단하죠. 그러니까 광주 전라에서는 작년 3월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100명이 모이면 그중에서 91명이 잘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고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6명 중에서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아, 문제는 못하다. 못하고 있다라고 공식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도저히 못 꺼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상 작년 3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광주 전라 지역, 못하고 있다가 불과 6%밖에 안 되는 그 광주 전라 지역에서 4월 이번 조사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잘하고 있다 69%. 물론 이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9%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불과 10명 중에 7명이 안 된다는 거죠. 69%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잘 못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23%까지 늘었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100명 모이면 이제는 한 23명 정도는 못하고 있다, 문제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완전 소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 3월 셋째 주처럼 뭐 이렇다면 6%밖에 안 돼서 도저히 이걸 입 밖으로 꺼내기가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한쪽이었는데 지금은 23%나 못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든지 자신이 못하고 있다라는 사람이 혼자가 아닌 거예요.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문재앙이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23%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정적인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에. 한23% 정도는 부정적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여론으로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 3월 셋째 주처럼 막 진짜 압도적으로 한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작년 그때 3월 셋째 주에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이 못하고 있다라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은 31%였어요. 근데 광주 전라는 6%였으니까 6, 5, 30 하더라도 5배가 넘어요. 못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대구 경북이 광주 전라에 비해서 5배가 넘었어요. 저기는 6%, 여기는 31%였으니까. 근데 최근에 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이 못하고 있다라는 게 63%예요. 근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광주 전라에서는 23%니까 불과 3배가 안 되는 거죠. 기존에는 6배가 넘었는데, 작년 3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6배가 넘었는데, 그러니까 여론의 격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6배가 넘었는데, 지금은 불과 3배가 채안 되는 거예요. 즉, 물론 다른, 죄송합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게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광주 전라 지역에서조차도 현실을 느끼고, 와, 문재인이 아닌데? 문재인 이거 너무 못하고 있는데?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와, 광주 전라라고 하면 이제 진짜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런 곳에서조차 저렇게 흔들린다는 게참 놀랍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 인간은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얘를 이 문재인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 정도로 보면 이제는 거의 대깨문만 남은 상황이에요. 즉 경제가 더 시창날 건 분명하고 2019년에. 자, 그래서 대깨문들이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지율이 30%대가 들어가면 그건 대깨문들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대깨문들 중에서도 좀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지금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30%대로 진입을 하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적극 지지층들조차도 등을 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봐요. 문재인은 이제 몇 년 하면 끝이에요. 나가는 사람이에요.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문재인을 계속 도와줄까요? 지지해줄까요? 자,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문재인은 이제 몇 년 지나면 가는 사람이에요. 자식은 이미 외국에 나가 있죠. 문재인이 외국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몰라요. 아니, 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심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자식이 나가 있잖아요. 아니, 내 자식이 나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저는 어떻게든 한국에 있으면 오케이 힘 팍 들어가고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아니,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얼마나 그게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그 뭐랄까 그 뿌듯함을 누릴 수 있는 그걸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갔다라는 것. 저는 그게 이해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자식이 혼자 결정했을까? 그건 모르죠. 그건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왜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과연 부모와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자식을 못 보잖아요. 손자도 있고 그런데 손자 손녀도 있을 건데 그 자식을 못 보는 부모의 마음을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겠어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데 부모와 상의를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아, 한마디도 부모에게 하지도 않고 그냥 외국으로 쿵. 그게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죠. 그러면 부모가 과연 그 상의가 없었을까? 그러면 부모는 과연 그대로 있을 것인가? 자, 문재인은 대통령을 그만두고 한국에 그대로 계속 살 것인가? 그건 사실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여튼 문재인은 이제 정권이 끝나면 다시 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나간다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이 자기의 자녀가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자식이 손자 손녀를 못 보게 되는데 그 자식이 아니 그냥 일반적인 경우도 아니고 대통령 굉장히 중요한 직책 안정적인 직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걸 상의를 안 했을까? 과연 부모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나가버린다? 그건 너무 불의 아닌가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들이 굉장히 효자일 것이니까 그렇게 상의 한마디 없이 나갔지는 않았을 그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상의를 안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여튼 돌아와서 자, 문재인은 이제 가는 사람이에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몇 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가 씹창나는 게 문제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가야 된단 말이죠. 국민의 선택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지금 20대 남자들은 거의 미쳐가고 있어요. 문재인에 대한 좌파에 대한 증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20대 남자 중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은 진짜 오히려 마이너고 또라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왜? 자신들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이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히려 여성들을 굉장히 밀어붙이면서 밀어올려주면서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떤 20대 남자들이 좋아할까요? 어떤 이성적인 20대 남자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대 남자들은 미쳐버리는 게 맞아요. 문재인에 대한 증오가 생기는 게 맞아요. 중요한 건 온라인의 여론을 만들어가는 건 20대 남자, 30대 남자들이란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한동안은 여론을 끌고 갈 거예요. 온라인의 여론을 끌고 갈 거예요. 지금 포털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다 문재인 비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건 드루킹 하레비, 꽃게 하레비가 와도 킹크랩에 대개 한 500만 원짜리 킹크랩이 와도 방법 없어요. 이건 답 없어요. 진짜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섰거든요. 자, 문제는 그런 여론을 계속 한동안 끌고 가는 게 젊은 애들, 20대, 30대 남자애들이란 말이죠. 자, 이런 애들이 등을 돌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을 계속 지지하면서 응원하면서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등을 돌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내년 총선 전이 되냐 후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생각보다 문재인이 지지율이 빠르게 내려간다면 아마 내년 총선 전에 민주당이 생각을 바꿀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그나마 좀 버텨준다면 우리 우파에게 가장 이상적인 건 문재인이 지지율이 한 3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버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기에도 너무나 여론적으로 미래의 여론에서 부정적인 어떤 것들이 닥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아요. 한 35%, 32% 전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하나로 딱 정하지 못하게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20대, 30대 남자애들의 분노는 계속 커질 거예요. 지금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더 커지겠죠. 진짜 또라이 같은 한 40대, 50대 초반, 그 다음 30대 중후반 이상의 요 남자애들만 적극적인 지지층이지 얘들 빼면 이제 젊은 남자애들은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얘들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혹은 국가 상황이 어떤 것들이 안 좋아서 결혼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불만도 커질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도 자연스럽게 문재인에 대한 비판적인 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 꽤 높지만 이미지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문재인이로 인해서 지금의 한 35% 정도에서만 지지율이 유지가 되어준다면 지금 젊은 애들 중에서 굉장히 많이 진보 좌파라는 것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진보 쓰레기 좌파 쓰레기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거예요. 이건 꽤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꽤 오래 가면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이나 나경원이가 좀 헛발짓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어떻게든 대한애국당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유한국당이 사라지지 않기를 노력해야 돼요. 결국에는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몇 년 전에 강하게 내리에 박혀있는 박근혜 탄핵이에요. 아직도 박근혜 탄핵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박근혜 탄핵을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미 그 박근혜 탄핵에 대한 어떤 그걸 짊어져버리면 자유한국당을 쉽게 다시 지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좌파 애들이 젊은 애들 공격하는 게 뭐냐면 아니 너 그러면 자유한국당 찍을래? 오케이 너 얘들이 문재인이가 이렇게 이런 수준이라고 해서 너 자유한국당 찍을래? 이렇게 공격을 해버리면 쉽게 거기에 대응을 못해요.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 황교안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경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진실을 알죠? 너 문재인이가 이렇게 못하면 자유한국당 찍을래? 라고 할 때 그래 자유한국당은 지금 정도의 저런 목소리를 내는 자유한국당이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자유한국당이면 난 자유한국당 찍을래? 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어떤 이미지를 갖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부담을 자유한국당은 떨쳐내기 위해서 물론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들이 잘못했던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들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그 잘못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도 그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것은 대한애국당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대한애국당은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몇 석은 늘어나야 돼요. 어느 정도의 힘이 있도록 몇 석은 늘어나고 저 사람들은 꾸준하게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 대한애국당이라는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탁 심어지면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인데 박근혜 탄핵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 주저주저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연어처럼 회귀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을 오히려 대한애국당을 자유한국당이 좀 지켜주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대한애국당은 대한애국당대로 나름의 우파 정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쭉 이어갈 수 있고 그 다음 거기에서 좀 부담이 없어진 자유한국당은 제대로 된 뭐 우파 정당, 중도 우파 정당으로서 최대한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바미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인간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축도박도 없는, 족보도 없는 되게 한심한 인간들이죠. 저게 좌파인지 우파인지 지역이 어디인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단 뭐 뭉친 인간들인데 이번에 알잖아요. 지들이 완전 아 국민들에게 완전 버림받았구나라는 걸 알고 쟤들은 갈라서는 게 맞아요. 정리가 되는 거 맞고 여튼 지금 정치 지형은 재밌다. 여튼 문재인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돌아선다.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